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초가마을 나간읍성 120여 가구 250여 명의 주민들이 대를 이어 살고 있습니다. 올망졸망 소담스런 초가집들 사이로 탕탕탕 울려 퍼지는 망치질 소리. 하루에도 수백 번 끊임없이 쇠 매질과 담금질을 반복합니다. 한 70년이 넘으신 때로 오래된 거지. 우리 꿈한 사람은 없어. 올해 나이 87세. 대장장이 강호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반. 할아버지의 하루는 동트기 전에 시작됩니다. 밥 한 그릇 다 얍은 거 봐. 한 그릇인데. 다 얍었잖아. 그 봐. 열어만 입으면 다 돼. 끝나. 끝나. 오전에 약간 좀. 8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70년째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고령에 피곤할 법도 한데 발걸음에 힘찬 기운이 넘칩니다. 몸이 좀 건강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 또 나가면 돈도 주고 꼭 그런 재미로 되는 거. 버스로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전통 민속마을 나간읍성 안에 자리한 대장간인데요. 7평 남짓한 좁은 대장간은 13년째 일해온 할아버지의 일터이자 관광객들이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직접 제작 과정을 보여주며 설명도 해주는데요. 천도 이상 불을 열을 더 봐야 돼. 천도 이상. 천도가 돼야 녹는다고 봐야 돼. 이제 대발을 되면 천도가 녹지. 아래지. 요즘은 홈이며 낮이며 대량 생산으로 쉽게 찍어낸다고들 하지만 사람이 만든 연장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지론. 전통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잡초를 떨어지고 따듬는 거야. 따듬는 거. 곱게. 말려면 반들반들의 투덜투덜이고 없이 작품이 그래야 된 모양이 나오지. 천도가 넘는 불길 속에서 시뻘겋게 달궈진 쇠를 두드리고 망치질에 힘을 더해 모양을 만드니 어느새 쇠덩어리가 농기구로 탈바꿈됐습니다. 오전 10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몇십 년? 어. 아이고 시상이 아주 원조네 원조. 아주 이쁘게도 만드신. 하지만 나이 자신 것만을 해. 아이고, 나 낳기 전부터 하셨네 그런게. 정치차이네. 아유, 저 정치차. 여기서 상처 엄청 좋아해가지고 지가. 어, 나가 사진 좀 한번 찍어 이거. 맛있게 드세요. 해수에 나오고요. 예. 고맙습니다. 하나 아니 근데 이걸 이렇게 직접 하시는 데가 드물어요. 드물다니 없지. 네, 없죠.
이렇게 만든 데 위에는 하기가 힘들어요. 깨진 거 쳐봐. 꺼내줄게. 그 하얀 거도 방미매로 해. 네, 쳐봐. 지켜보던 관광객도 선뜻 나서보지만 쉬울 리 없습니다. 잘 얼마만 잘해. 아이고. 어르신 이거 몇 번이나 때려야지 만들어집니까? 때리려면 한 300번. 300번. 아이고. 불에 10번은 들어가야 저기 귀촌에서 살고 있는데 이거 써보면은 연장 그 수입품 같은 거는 확실히 무르고 쓰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휘어지고 마음에 안 드는데 확실히 산 거는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그런 점이 좀 비싼 거는 해요. 이게. 17살.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대장간 일이 벌써 70년.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대장장이로 살아오며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밥은 들었어요, 여기가. 요것도 정상이 아니라 전부 이상이 있어. 또 여기 있어요. 코띵, 위 코띵. 요, 요, 요런 거에 띠가 안나면 여기서 요거, 요런 거에. 탁 띠가면 폭 들어가 버려. 살이고 뭐요, 장갑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할아버지 대장장 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쫓겨나서 우리 집이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밥 먹기가 힘들어, 예전 때라. 전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밥을 해먹고 그랬어. 그럴 때라. 보릿고개라 그래, 그걸 먹고. 그런데 배는 고프고, 공부 돈이 없어. 예전 그 애놈들이 점령을 해갖고 있을 때, 공부도 돈 있는 사람이 뭐지, 돈 없는 사람은 못 해, 그때는. 근데 나 장래를 위해서 그때도 이제 나이 어리도 오래 할 직업을 무슨 기술을 배워야겠다. 가만히 생각한 게 대장간이 맞았거든. 오래 하겠다. 유망이 뜨겠더라고. 그래서 온 거이 열어진 거야. 그래갖고 지금까지 나온 뒤 이제 시대가 100개 뿐께 이제 이것이 기계화가 돼 뿐께 제로가 돼 뿐. 그러니까 나 나이에 재료가 된 게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었어. 그래도 할아버지 한창 일할 때는 좋았으니까요? 곧 죽음 나게 좋았지. 돈도 지금도 나가 너한테 돈 안 벌리고 나돈 쉬는 데 모두 뭐야 내 그런 거 있거든. 한편 그 시각 내친해 나 꼬았네. 똑바로 와서 똑바로 와. 술집 어떤 거 있니? 할머니는 저녁 창거리를 위해 시장에 나왔습니다. 누가 여기 누가 사나나 조그만한 누가 사냐? 아 나 고기는 왜 사신 거예요? 영감님 사주라고. 고기를 엄청 좋아한게 그래서 사줬구만. 일 끝나고 와서 너무 해주시면... 고맙구만. 할아버지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저녁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오늘 메뉴는 수육인 모양입니다. 먹는 걸 해줘야지 뭐. 못 해주나 잘해주나 먹는 걸 해줘야 돼. 놀고 다니는 사람도 해준디. 이러고 다니는 사람 안 해주면 되겠는가 거기. 그날 저녁 따끈따끈 부드럽고 담백한 수육이 완성됐습니다. 특히 기름기를 뺀 삶은 돼지고기는 할아버지가 평소 가장 좋아하고 즐겨 먹는 음식. 역시 개눈 감추듯 뚝딱 비워냅니다. 이거 배가 불러 못 먹고 먹고 자서. 단물도 안 먹어. 할아버지가 맛있게 잘 드시네. 엄청 좋아해. 구운 건 별반 잘 안 먹어. 여름 건 지금 해주면 잘 먹어. 왜 구운 건 해서 안 드세요? 구운 건 다 된 듯 다 녹아 그렇게 여러 시간 여 지휘선은 안 해 먹고 다
그럼 이렇게 수육으로 드시면 좀 괜찮으세요? 네, 좋아. 잘 넘어가고 몸도 좋고. 강호인 할아버님 경우에는 육체 노동을 하시기 때문에 에너지 섭취도 중요하고 또 단백질의 섭취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돼지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드시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돼지고기를 굽지 않고 삶아서 드시는 경우에는 굽는 조리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물질의 생성을 훨씬 더 낮추어서 보다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굽는 것보다는 삶는 조리법의 경우 소화 흡수력이 훨씬 더 부드럽게 조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고령에도 늘 젊음이 못지않게 기운이 넘치는 할아버지. 수십 년 전부터 굽지 않고 돼지고기를 삶아서 섭취해온 습관이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 이거 뭐 휴종만 내고 할머니 얼굴에 아픈 기색이 역력한 게 아무래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 눈 묻는 것도 그리 힘드네. 병원에 잘 갔다 오라고. 할머니가 아프지만 오늘도 출근하는 할아버지. 1년에 명절 이틀 빼고는 걸은 적이 없습니다. 꿀 담는 헌나기도 오시오. 얼마 가세요. 안녕하 땅콩. 예예. 오늘 뭐 여쭤보신 거예요? 호맹이 붙이라고. 호맹이 뭐야? 아 여기 한번 담내는 연자. 그거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거예요? 예예. 이거 낙지도 파고 그러려고. 그럼 만들어 주세요? 아 좀 잊어버렸다 그러네요. 이제 날짜가 좀 돼서. 여행님은 텔레비 나와요. 오줄까? 우리 오줄. 이제 그만 그만. 나도 좀 줄여줘. 오늘 가세요. 할아버지의 또 다른 일터. 여기가 우리 집이라. 할아버지 이름만 남아있네요. 이름 뭐고 옛날 전화번호.